방금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지난 시간에는 좀 큰 오렌지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작은 앰프를 해볼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확실히 뭐 이 옥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캐비닛 시뮬이 장착된 앰프의 편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감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옥스를 다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할 풀 진공관 앰프헤드가 오렌지 기타 앰프 락커 15테러예요. 15와트. 근데 지금 이게 진공관이라는 이제 메리트도 있지만 옥스랑 같이 올려놨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비주얼을 전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이게 뭔가 탁 떨어지고 아 뭐 이게 하나의 제품 구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항상 옥스는 지금까지 자기보다 더 큰 앰프들을 힘겹게 받치고 맞아요. 있는 그런 항상 그런 형국이었는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딱 비주얼적으로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그 되게 안정적이고 이 오렌지 특유의 요 그 작은 애들이 또 이뻐요.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오렌지도 확실히 그 오브제로서의 뭔가 그 역할도 좀 잘해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작업실에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좀 부담 없이 탁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좀 느끼는 그게 있네요. 이쁘고 가볍고 이런 잘 어울리는 셋업으로서는 지금 요 조합이 저는 네네네네. 지금까지 옥스의 밸런스만은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홍대 공연하러 다니는 밴드 중에 네? 저 헤드 하나만 달랑 들고 가는 밴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가져가서 이제 캐비닛 시뮬이 저렇게 옥스가 있는 곳이면은 뭐 옥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바로 PA로 빼도 되고 옥스까지 들고 가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워낙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뭐 별로 무겁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뭐 그런 공연장에는 캐비닛이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는 헤드를 빼고 저걸 대신 연결해가지고 캐비닛 마이킹으로 PA로 빼도 네.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네. 캐비닛 시뮬은 없기 때문에 옥스를 같이 가동해야 한다는 네. 거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캐비닛 시뮬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대형 앰프의 사운드를 복각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 이번 시간에는 컴팩트한 사이즈, 풀 진공관 이런 것들이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차이가 네, 나네요. 8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 이제 예산이 뭐 더 많이 훨씬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는 네. 한번 살펴볼게요. 락커 15테러 모델입니다. 네. 이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도 정말 예쁘네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커스 15테러는 이렇게 출력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네, 적당한 출력을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채널이 있죠. 여기도 역시 클린톤과 더티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펙터 로프 당연히 외부 이펙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면부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더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렌지 아이콘이 참 재밌죠? 네. 아이콘들. 이거는 정말 오렌지의 어떤 시그니처 중에 시그니처.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네, 리어 커넥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6음 캐비넷 하나, 두 개, 뭐 8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셋업을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밸브 진공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 쪽에 ECC83 세 개, 그리고 ECC81 하나, 프리앰프 쪽에는 2184 두 개, 이런 식으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락커 15테러, 바로 한번 옥스의 얹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름처럼 뭔가 크기에 비해 애가 강력하더라고요. 사운드가 굉장히 강력하고, 오늘은 또 사장님께서 우리 또 레스포를 좋은 레스폴로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야. 야, 이거 게인 진짜 좋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야, 이래야지 더티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응. 아 물론 헤드가 좋으니까 나겠지만 이것 때문에 더더욱 옥스를 더 생각하게 그러니까, 돼요. 이 옥스빨이 진짜 있는 거 같아. 네. 야,
이거? 자체 캐빈의 시뮬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사운드죠. 그렇죠. 아 좋네요 옥스. 뭐 하나씩 받아볼까요? 네. 가볼게요. 야 멋있다. 시원하죠 그냥. 네. 또 시원한 소리 또 더빙 해보겠습니다. 와 오렌지의 옥스의 깁슨의 레스폴 딱 진짜 너무너무 후련한 조합이네요. 좋습니다. 요놈 보소. 거기요. 라인이 굉장히 화려하군요. 약간 뭐 슬래시 노래 중에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가 있는데 느낌만이요. 네. 멋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톤을 뭐 딱히 뭐 잡을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개인 자체가 너무 멋있다. 네. 뭐 약간 하이 살짝만 올려볼게요. 어떤 느낌 네. 나나? 와. 와 소리 멋있는데? 그러니까. 예. 마샬에 감동했었던 막 그때 막 기억이 막 새삼 막 떠오를 정도로 이것도 진짜 좋네요 사운드가.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 브리티쉬 인베이전이다 진짜. 치면서 흠칫흠칫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시원시원한 개인은 역시 잉글랜드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아 진짜 좋네요. 저는 그때 약간 마샬에 꽂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옥스에 꽂힌 거였나 봐.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메사부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 메사도 했었죠. 옛날에 초창기 옥스 그죠, 했었죠. 옥스를 위해서 메사부기를 갖고 온 거였죠 그때는. 그거를 다른 부분에서 어째 뭐 약간 좀 다시 좀 회귀시켜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요즘 계속 이렇게 앰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또 이해도 보다 우리가 또 지금 또 이해도 훨씬 또 나을 것이며 그쵸. 좀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좋아했던 앰프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좋은 리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은 그러게요. 아 좋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일단은 네. 앰프 써야 돼. 네, 이런 앰프. 이게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런 거 하려면 앰프 해야 돼. 좋네요. 그렇지 않아? 네. 아 근데 저도 그때 사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사장님 나 옥스랑 마샬이랑 레스폴이랑 세 개 패키지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고 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이 사운드를 내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기타만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아요. 이게 안 나. 이 소리가 안 나. 멋있다. 이게 안 납니다. 여러분. 아유, 오렌지네. 아, 이게 여러분, 그 아마 그 실제로 오렌지 앰프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아, 뭔가 외국
해외 뮤지션들이 썼을 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써봤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개인이라든가 이게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렌지가 좀 그렇죠. 근데 요 테러 15 락커 15 테러는 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개인 소리 나고 드라이브 소리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혹시 꽂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네. 아, 개인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여러분들 옥스 뭐 결국 지금 뭐 그렇죠 뭐 캡슐맨이 꽤 많아요. 뭐 지금 뭐 톨페이도도 있고 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옥스 사셔갖고 좋아하는 앰프랑 연동해서 쓰는 게 좋지 않나. 락커 15 테러도 지금 새로운 오늘 발견이고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가격이 85만 원이에요. 85만 원에 이런 굉장히 시원한 개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면은 저는 정말 괜찮은 소비이지 않나. 저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75, 85 이렇게 갔는데 첫 시간의 메리트와 두 번째 시간의 메리트가 확연히 다르죠. 이제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취향으로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오늘 걸로 가겠어요. 개인 선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거 산다는 핑계로 옥스도 사고 막 이런 거 돈을 진짜로 아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옥스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뭐 괜찮은 선택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5R15로 갑니다. 5R15. 5R15는 4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이건 이제 90만원대로 갑니다. 90만원대.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5R로 가면은 또 재미있는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오렌지 시리즈. 네. 처음에는 약간 그래 뭐 요즘 뭐 앰프가 워낙에 유행이다 보니까 오렌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괜찮죠. 사운드. 네. 특히 락커 15는 아주 강렬한 개인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5R15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주시죠. 네 여러분 가격도 괜찮고 옥스랑 같이 했을 때 앰프 가격도 확 떨어지는 근데 드라이브 퀄리티는 아주 좋은 그런 앰프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